레스트와 스프레드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시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이전에 공부했던 수업의 연장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스프레드에 대해서 언급했었죠. 웹 기초 시간에 그죠. 예를 들어서 어떤 뭐 변수를 하나 선언해 볼까요? numbers라고 하는 변수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넣어보죠. 뭘 넣을 수 있을까요? 여러 개 숫자를 넣겠습니다. 1, 2, 3, 4, 5 이렇게 넣고 싶은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는 넣을 수가 없단 말이죠. 1을 넣으면 1을 넣지 왜 뒤에 있는 걸 이렇게 넣느냐는 거죠. 이걸 넣으려면 방법은 이렇게 array로 만들어줘야겠죠. 그럼 numbers는 array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로그화 해서 numbers 한번 보죠. 그러면은 이렇게 자 오브젝트 그죠? 어레이 오브젝트입니다. 엘리먼트가 1, 2, 3, 4, 5 다섯 개가 있는 그죠? 다섯 개가 있는 오브젝트가 출력이 되죠. 그런데 여기다가 이렇게 점을 세 개를 찍어주면은 이건 스프레드 하란 말입니다. 펼치란 말이죠. 그죠? 이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는 보다시피 1, 2, 3, 4, 5 풀어져서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흩어져서 나온 거예요. 마치 뭐예요? 이게 없듯이 여기 있는 앵글 브라켓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스프레드 기능입니다. 그럼 이런 기능을 언제 써먹느냐는 거죠. 이걸 써먹을 이유가 있으니까 써먹는 건데 언제 써먹느냐니까 예를 들어서 자, max 펑션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이겁니다. max에서 여기다가 뭐랄까요? 1, 2, 3, 4, 5, 6 중에서 제일 큰 것을 골라라. 이것만 하면은 우리가 볼 수가 없으니까 로그를 해서 여기다가 넣어주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 시컴파일 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6이라는 게 딱 나오죠. 그렇죠? 1부터 6까지 중에서 제일 큰 것을 골라라. 넣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대신에 numbers 위에서 선언한 numbers라고 하는 변수를 넣어보죠. 그렇죠. 넣는데 바로 에러 메시지가 뜬단 말이에요. 왜 뜨느냐니까 argument of type number array is not assignable to parameter of type number. 그러니까 max가 요구하는 것은 이런 숫자들이란 말이에요. number들 하나 이상 그렇죠? 하나 이상의 number가 argument로 와야 돼요. 그죠? 1, 2, 3, 4, 다 넘버, 데이터 타입이 넘버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던져준 거는 뭐예요? 어레이를 던져준 거예요. 그러면은 맥스가 처리를 못하는 거죠. 이럴 때 넘버를 풀어주는 겁니다. 이게 스프레드죠. 풀어주면은 결과적으로 보시면은 어떻게 되나요? 5. 그죠? 그죠? 여기서 제일 큰 숫자는 첫 번째 이 6은 어디서 왔죠? 이 6은 여기서 왔고 그죠? 두 번째 5는 여기서 온 거죠. 이게 스프레드 기능이고 이 스프레드는 여기서만 쓰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용도도 있습니다. 그건 바로 레스트라고 하는 기능이죠.